짠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공개. 뭐죠? 사실 제가 선물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반품 되나요? 아, 제가 반품 안 돼요. 반품 됐다고요. 엄청 고급스럽고 딱 선물을 했을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진짜 행복한 그런 선물. 오. 고급스러운 선물. 지금부터 가득가득 담아보겠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시죠? 선물요? 기대돼요. 그럼요, 기대해주세요. 자, 선물담으로 출발해봅니다. 고급스러움을 가득 담아 받는 이도 주는 이도 기분 좋아지는 럭셔리한 선물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곳은 남구의 한 공방입니다. 다양한 담금주들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요렇게 색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꽃인 것 같은데요? 그쵸. 세상에 세상에. 꽃이에요? 술이에요? 이거는 집에 하나씩 딱 있으면 저 그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 좋아하는 거. 아, 예. 좋아하는 거? 이게 진짜 뭐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셨죠? 네, 이게 진짜 뭐예요? 이거는 인삼꽃이라고 합니다. 인삼을 가지고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서 인삼을 만드는 거죠. 그냥 꽃이 아니었네요. 인삼주도 아닌 꽃주도 아닌 이게 다 합쳐진 인삼꽃주.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다 인삼이라니.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 솟아나는데요. 놀랍게도 진짜 꽃처럼 예쁜 모양입니다. 아, 저 꽃이 인삼이라고요? 그럼 만들어 볼 건데. 네네. 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혹시 손재주가 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발을 가진 긴 삼을 가지고 6년근 삼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와. 처음부터 흙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부터는 무조건 소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하고 난 뒤에 이제 건조를 시킨 후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인가요? 그렇지, 그렇죠. 네네. 그 건조 과자 같아요. 쌉싸름하고 그 달짝지근한 향이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소리가 계속해요. 네. 아. 끝맛이 답니다. 자, 건조된 삼으로 하나씩 하나씩 덧대서 꽃송이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실로 싹 묶어줍니다. 안 풀리게 하려면 단단히 고정을 해줘야겠죠? 술 냄새가 나네요. 맞죠? 네. 취했어. 기분 좋아 보이죠? 뒤에다가 갖다 대서, 그렇죠, 돌려주고 돌리면서, 오, 잘하시네요. 또 대고, 그렇죠. 계속 덧대면서 크기를 키우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뭔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친아버지 환갑 때 처음 만들러 왔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남자친구 이제 아버지 어르신 분들은 좀 이런 좀 전통적인 전통주 또 인삼주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특색 있는 이런 꽃으로 되어 있는 인삼이 있어서. 자, 이번에는 인삼 몸통에다 꽃송이를 하나씩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인삼꽃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네네. 자, 꽃송이들이 피어올라 너무 예쁜 인삼꽃주. 자,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뚜껑에 걸어서 담금주 통에다 쏙 넣으면 끝입니다. 근사하죠. 한입 한입 정성이 들어간 선물입니다. 그럼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선물. 혹시 이 순간에도 선물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올해 꼭 전통을 찾아서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꽃 인삼주로 선물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급스럽고 이 느낌 맞습니다. 너무 좋고 네네, 정성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물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갈까? 굿바이. 자, 인삼꽃주를 챙겨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상자에 색다른 선물로 채울 생각입니다. 상자가 일단 크죠? 네, 엄청 커요. 자, 보세요. 꽃다발일까요? 아니면 카네이션일까요? 이것도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네, 여기는 혹시? 무엇을 하신 곳일까요? 힌트는 꽃?
비슷한 건데. 어, 진짜요? 예. 어, 그럼 생화. 생화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좋아. 앙금으로 꽃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먹는 쿠키랍니다. 아, 먹는 쿠키인데 앙금으로 예. 예쁜 꽃을 만든다. 네. 혹시 어떤 꽃이에요? 어버이날하면 아무래도 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카네이션 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준비한 견과류를 다 넣고. 자, 견과류를 감건 앙금 쿠키 반죽과 싹 섞어서 이렇게 짤주머니에 넣어서 짜줍니다. 누룩 누르시면 기둥. 어, 좀 조금 같다. 예, 이렇게. 어, 옆으로 돌려서. 자, 아무래도 힘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자, 돌려서.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우와. 정말 쇠부리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입 한 입 피우시면. 너무 신기하다. 자, 힘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하얀 꽃잎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그리고 어떤 모양이 될까요? 예, 그리고 이어서 붉은색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우, 굉장히 집중해서 좀 예쁘더라고요. 잘했네요, 역시. 방송하시면서 늘었나 봐요. 네,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제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 정말 카네이션 같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온에서 약 40분 동안 바삭하게 구워주면 맛있는 카네이션 앙금 쿠키 완성입니다. 와. 자, 이렇게 이곳은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수제 선물 준비하려는 수강생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성을 듬뿍 쏟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불났어요, 지금. 산불, 대형 산불. 네, 지금 주상관리 만들고 계시거든.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이 선물, 저 선물 다 해봤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새로운 것, 좀 특별한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지만 봉투와 함께 전해줄 수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네. 이 작품명을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머, 이렇게 곤란할 수가. 내 마음 다 담아? 와, 그래도 바로 나왔어요. 그럼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내 마음 다 담아. With all my heart. 캔버스 위에 그림이 아니라 카네이션 위에 앙금이에요. 꽃도 좋지만 달콤한 과자로도 선물을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앙금 쿠키 선물해 보세요. 선물 담았습니다. 자, 또 다른 곳을 찾아왔어요. 선물이 채워질수록 묵직해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선물이 기다릴지 일단 열심히 반죽한 이곳 바로 떡 케이크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게 이 떡 케이크와 관련이 있어요. 아, 떡 케이크가 정말 아닌가요? 이색적이고 선물을 했을 때도 기분 좋은 고급스러운 선물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일단 냄새가 너무 좋네요. 네. 어떤 선물이죠? 저는 보자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 안에 떡을 넣어서 보자기 앙금으로 씌워서 그 보자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선물하는 걸 실제 보자기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외국에는 슈가크래프트라고 케이크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팥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화과자 같은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아무래도 많이 따와서 의미 있는 보자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선물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색적이네요. 그렇죠. 자, 보자기가 아닌 보자기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보자기 케이크는 얇은 반죽이 핵심입니다.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저도 힘 잘 쓰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이게 얇은 종이처럼 반죽을 해주셔야 되는데 밀대로 아주 아주 얇게 밀어주시면 돼요. 몇 밀리 정도 두께는? 밀리는 0.03 정도. 0.03? 주거니 받거니가 됐는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요. 네. 자, 먼저 반죽 밀대로 앙금을 얇고 또 얇게 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크 위를 감싸주는데요. 얇아 보여요. 얇아요.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역시 지금 이제 싸기 시작한 거네요? 네, 이제 여기 떡이 마르지 않게 한 겹 쌓아주고 그 위에 보자기로 한 번 더 쌓아요. 보자기 전체로는 한 겹이고 16조각 정도 이어가지고 주름지어 잡고 있어요. 와, 진짜 정성이네요. 그쵸. 얼마나 얇은지 보려다가 또 사고를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그래도 열심히 수습을 좀 했습니다. 네네.
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네. 자, 초집중 엉덩이 보이세요? 자세가 딱 고정되어 있네요.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드리면 뭐 먹지도 못하는 곳에 왔노 이 말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정성 가득하죠. 진짜 예쁘잖아요. 네, 예쁘고. 자, 보세요. 예쁘게 주름도 잡고 수술도 길게 만들어서 정말 부작위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완성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부작위인지 케이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 디테일 보세요. 어머 세상에. 자, 부작위 케이크는 위에 꽃도 올릴 수 있고요. 다양한 데코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만드는 재미가 있는 거죠. 와, 여기 이야. 보세요. 고급진 선물의 끝판왕, 보자기 케이크의 감동은 무한대죠. 일반 케이크는 식상하다, 뭐 용돈 케이크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급스러운 보자기 케이크 선물해주세요. 소중한 이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시라고요? 직접 만들어 의미 있고 특별함이 더해져 더욱 값진 선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고마움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예쁘게 선물해보시기 바랍니다.